코로나19 이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급했던 광양시가 네 번째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광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청소년 2만 6천여 명입니다.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아이 양육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학부모와 자녀들의 노고를 이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1인당 긴급재난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이제 못 가게 되고 막 집에 이제 격리돼 있는 경우도 많고 온라인 수업도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애들이 많아져서 학원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원을 보내는 경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놀이기구 같은 거. 미끄럼틀이나 가격이 많이 나가고 또 뛰어놀다 보니까 매트 같은 것도 사야 돼서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반면 일부 상인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3년째 경제적 타격이 이어지는 만큼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서울에 손님도 많이 줄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통체적으로 매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번에 주는 지원금도 가계적으로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애들한테 준다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제일 피해는 크니까 오히려 더 이쪽을 또 비중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준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시의원 후보들은 이번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에 대해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광양시는 자영업자 등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달 중순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